김지수님. 같이 찌개를 떠서 먹는데 문득 먹던 숟가락을 찌개에 품 담그는 상대를 보고 비위가 상했던 순간이요. 예전엔 상대방 입속에 있던 것도 꺼내 먹을 수 있었는데요. 어머, 이것도 마음 아파. 이거 굉장히 디테일하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 보면 그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같이 나눠 먹는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같이 저렇게 먹지? 근데 이제 나는 남이니까 그런데 연인끼리는 그게 이제 가능해서 그런 그쵸.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찌개에다 왜 숟가락을 저렇게 이런 덜어먹지 그렇게 이제 비위가 상했던 순간 근데 내가 바뀐 거죠. 가슴이 쨍해지네요. 그렇네. 네. 근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김세나님. 자동차 탔는데 온도가 안 맞아서 이것저것 만지니 만지지 말라고 손을 탁 치는 순간 오만정이 다 떨어진 저를 느낀 순간 이거 슬프다. 이거 슬프다. 어떻게 문 열고 내리셔야죠. 차 세워. 내려야죠. 근데 고속도로면 안 돼요. 네. 분위기 보고 하셔야 돼. 네, 분위기 보고 하세요. 그래. 차 세워 했는데 88이야. 이거 큰일 납니다. 예. 312님. 마음이 살짝 식었다고 느낀 건 네. 휴대폰 사진첩을 봤을 때, 봤을 때 그와 찍은 사진이 점점 줄어들 때였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사진이 많았는데 투샷이 점점 이제 안 찍는구나. 그렇네. 그럴 수 있겠다. 아이고. 그래.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날이 따뜻해졌는데 가슴이 시리네요. 맞아. 여러분들 너무 마음 아프네요. 점점 서로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뭔가, 사진이 계속 주는 거야. 네. 계속 주는 거예요. 천유리님. 술 마시고 늦은 새벽에 전화해도 몇 시간째 이유 없는 술주정을 받아주더니 언젠가부터 전화도 많지 않고 그 다음날 왜 전화했었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심지어 연락조차 없을 때 사랑이 식은 걸 느껴요. 그렇죠. 이제 연락조차 없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루 연락이 안 되면은 서로 막 무슨 일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날도 왜 연락이 안 돼? 라는 질문은 하잖아요. 네. 나중에는 그 질문도 안 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떡해 오늘 왜 이렇게 슬퍼요? 근데 난 왜 이렇게 또 재밌지? 어머 재밌긴 하죠. 약간 초소한 재미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슬프기도 한데 여러분 공감은 하는데 재밌네. 1913님도 너무 슬퍼요. 네 이거 뭐예요? 사랑해 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요. 사랑해 하면 보통은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게 국룰인데. 국룰인데 사랑했는데 잠깐에 뭐 정적이 있었다가 나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그 쎄함이 그렇죠. 그래 한 식었나 보네. 2-3초 안에 느껴지는 거죠. 5359님. 일주일에 한번 데이트하는데 만나서 서로 핸드폰만 하고 있을 때 변했다고 느껴요. 그래. 이게 어떤 때 제가 이제 밥 먹으러 가면은 전혀 그냥 그 남 같지도 않은데 연인인데 서로 휴대폰 보고 너무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20년 산 부부처럼. 그리고 밥만 먹고 그런 또 커플들이 있거든요. 와. 그래 이럴 수 있지.